뭐? 보험 가입할 때는 대형 회사, 아주 큰 회사들로만 가입하라고? 에이,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보험급 지급 골고루 잘 돼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함께 힘차고 좋은 일들만 아주 많이 이제 일어나시길 바라겠고요. 저 보험왕 오늘은 간단한 주제, 어떻게 보면 뭐 신고일 수도 있는데요. 좀 단순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좀 탈피하고자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소형회사 뭐 N사나 아니면 H화재 이런 쪽으로 가성비 부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요. 소형회사들이 보장 또한 매우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엔 소형회사들의 반란 이라는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가성비나 보장 면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대형회사죠. 손보 같은 경우는 빅5, S화재, D화재, K화재, M화재 아니면 H화재 이런 쪽이 빅5라고 하는데요. 이 화재 말고도 11개 화재 중에 뭐 소형회사도 많이 있어요. M화재도 있고 또 S도 있고 H화재도 있고 여러 화재가 있긴 있는데 빅5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일단 소형회사에 비해서 좀 더 비싸요. 그리고 보장 면에서도 솔직히 소형회사도 요즘에는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소형회사, 대형회사 같이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똑같이 경쟁하다 보면 당연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로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소형회사들이 가성비, 보험료에서도 더 저렴하고 그리고 보장에서도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은 손해보험 11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를 취급을 하는데요. 생명보험은 빅3죠. 이제 H생명 아니면은 뭐 S생명 아니면 K생명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세 군데는 갱신형이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D생명이나 아니면 또 다른 D생명 아니면 H생명으로 많이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이 안 좋다? 낫다? 이런 부분은요. 건발건을 틀려요. 근데 여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협회에 가보면요. 지금 여력 비율이나 아니면은 작년 한 해에 보험금 지급 그리고 민원이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어느 화세가 민원 발생률이 가장 낮은지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대형회사죠. 대형회사들이 오히려 민원 건수도 많고 보험금 지급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소형회사가 보험금 지급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건발건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형회사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을 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디스크 수술했으면 당연히 조사가 나가고 보험금 지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소형회사로 가입을 했는데 5, 6년 동안 보험 청구를 안 했어요. 근데 고혈압이든 당뇨든 디스크든 여러가지 수술 아니면 진단을 받아서 보험 청구하면요 오히려 지급이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짱구가 아닌 이상은 짱구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머. 일단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가입 경과 기간 그리고 어떤 의심 증상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사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을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뭐 법정까지 싸우면서 소송까지 싸우면서 물고 뜯고 이러면서 보험금 지급을 정말 늦게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금방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보험금 지급이 금방 되는 거는 어떤 가입 경과 기간도 보고 아니면 이게 뭐 30만원 50만원 소액이냐 아니면은 100만원 200만원 뭐 좀 이렇게 고액이냐 이런 걸 따서 보험금 지급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불복 혹은 건발건을 틀리기 때문에 뭐 대형회사로 해서 보험금이 잘 되고 소형회사로 해서 보험금 지급이 늦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은 솔직히 한번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장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타다라 보험료 비교해서 가성비 이런 쪽으로 비교해서 좀 가입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에 생각합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